이제 겨자씨를 했었잖아요. 이제 막 커서 막 했었는데 이제 많이 이제 죽었고 중간에는 더덕을 새로 뿌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겨자씨하고 더덕하고 이제 비슷하게 자라게 됐는데 이제 겨자는 많이 죽었고 이제 더덕은 이제 조금 약진해서 자라고 있어요. 그 상태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겨자는 이제 위의 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의 식물이라는 게그뭐이 이름이 있던데, 하여튼 전용 이름은 모르겠고 땅 위에서 자라는 식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덕 같은 경우에는 땅 아래에서 이제 그 열매식으로 이제 더덕이 생기는 그런 작물이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그 뭐지? 더덕이 뿌리가 강해서 이제 겨자도 있고 이제 더덕은 이제 조금 더잘 견디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제 더덕도 이제 같이 했는데 더덕이 확실히 뿌리 작물이라서 잘 견디네요. 그러니까 뭐랄까 경험이랄까 그러니까 땅이 비옥하지 않고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제 뿌리 작물이기 때문에 뿌리 쪽에서는 강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겨자는 지금 색깔이 벌써 색깔이 변했죠. 그래서 많이 아파 있는 상태인데 더덕은 푸른 색깔을 이제 띠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굉장히 강하게 잘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꾸준히 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 특별하게 그 수경재배처럼 이제 물을 만들어서 준건 아니고 그냥 물만 계속 부어 놓은 거예요. 그 생토볼에다가 예전에 이제 제가 만든 영상 있죠? 거기다 이제 뭐 추가한 거는 거의 없고 거기다 약간의 영양제 정도 저도 넣어놓고 그 끝이에요. 그래서 생태 계속 자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찍지 않았던 이유는 귀찮아서 그러기도 하고 얘네들이 죽으니까 그쵸? 이제 실패했나? 그래서 이제 찍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찍는 모습이죠. 보시는 것처럼 많이 저기 이제 더덕은 굉장히 좋아져서 이제 잘하고 있어요.